그 방송 활동 안 하다 보니까 그술 한잔하고 이런 게 어쩌면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처럼 같이 어울리는 건데 걱정할까 봐. 이런 거안 근데 해봐서. 조금. 아, 그냥 뭐 이렇게 동엽 형이랑 다 같이 그냥 뭐 소주 한잔해. 이렇게 끝내는 아, 그러면 거지. 근데 그다 같이에 좀 느낌을 실어주는구나. 그다 같이라는 맞아, 맞아. 그러면 제가 이제 회식하는데 우리 그 해리하고 나래하고 다 우리 같이 해리요? 회식하고. 그게 우리, 빠졌어. 우리 멤버들하고 회식하는데 거기에 땀이 왜 나지? 그래서 근데 저랑 와이프의 입장은 서로 100% 신용이 있어서 여자가 있어서 막 걱정되고 신뢰가 있어서 신용은 은행에서 신뢰가 있어서 뭐 걱정하고 이런 느낌이 없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그래도 일이 아닌 뭐 술 마시고 약간 노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 미안한 느낌이어서 약간 그치 아 아니 뭐 이거 말해 그냥 혹시나 또 괜히 걱정할까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게 사실 아 그럼 반대로 누나는 네. 만약에 남편분에게 네? 드라마 끝나면 이제 당연 남녀 주인공이고 남자 출연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출연진하고 만약에 회식을 한다 뭐 따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다 말씀을 하는 편이에요? 그럼요 와요 아. 나도 오면 좋겠어. 저 있는 나도 오면 좋겠어. 짜자자, 어디 있어? 줘봐. 진짜로. 야, 이거 진짜로. 이게 다 돼. 진짜. 저거죠? 회식 때. 회식 때. 차라리. 형수님이 왔으면 좋겠어? 차라리 왔으면 좋겠어. 왔으면 좋겠어. 나는 100%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는데. 혹시나 술자리 하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왔으면 좋겠어. 여기서 띵동 나오면 이제 국민 사랑표 내는 거고. 아 오케이 이거 나와야지. 안 나오면은 그럼 기자회견감인데요. 영상 영상 편집 보내야지.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. 응. 아니라고 와이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 유리송 우리 와이프 하여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이 회식하자 같이 회식하자 같이 회식하자 어 너무 귀엽다